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 깃발이 바뀌지. 오면은. 여기서부터 배번에. 야, 에드워드 왕자님 섬이네. 어, 이제 프린스 에드워드야 여기서부터. 여기 바다 바다 옆에. 맞아, 바다 양면에. 자,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 드디어 다리가 한 엄청 기네. 16km 뭐. 네, 여기야 여기야. 도착했습니다. 도착. 야, 여기도 뭐 밀물살물이야 여기도. 맞아 맞아. 밀물살물이야. 맞아. 그렇대. 혼자 이 길로 쭉 47km 가야 돼. 맞아. 야, 이 섬이 커. 키아이. 키아이. 감자밭. 멋있네. 야, 여기 다 감자 농장. 자, 여기가 감자로 유명해서 감자를 많이 캐네. 야, 이 광활한 감자밭. 광활한 비아빠가 아니네. 아, 수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아, 네. 방금 어제 에어비앤비 숙소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요것은 이제 저희 방이거든요. 이제 저랑 아내랑 제 딸이랑 잔 방인데, 여기 에어비앤비 약간 아파트 같은 데 빌려서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한 200불 조금 넘는 가격인데, 집이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 아주 새 거고, 나름대로 푹 찼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제 혼자 잔 퀸, 그냥 싱글 베드였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 하나 있고, 꽤 좋았어. 이 가격에 하룻밤 200불 조금, 그러니까 한국 돈 20만원 정도 가격인데, 여기는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처형과 조카가 있는 방이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는 옷장 같은 게 이렇게 있네요. 여기가 방이고, 이쪽이 부엌이고, 세탁실. 세탁실 이런 거였구나. 몰랐네요. 세탁실 여기 있고, 여기 집에 이 정도면 아주. 여기 이제 화장실 두 개.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거실 전기형입니다. 거실도 이렇게 있고, 이게 하루에 20만원 정도인데, 좋습니다. 좋아. 여기 조그만 발코니도 하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4일 동안 묵을 숙소. 그리고 여기가 샬롯트 그 섬의 도시 부근에 있어가지고 주변에 마트도 가깝고, 그 다음에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다 몇 시간 거리? 3시간? 3시간 거리에 다 다룰 수 있다 해서, 가운데 지점이니까 이렇게 양 옆으로 해서 여기저기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빌딩이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비치로 출발. 어머, 너무 멋있다 여기. 운전 여기 너무 멋있어. 봐봐. In 400 meters, turn left. 너 대꾸를 안 해. 대꾸를. 여기 집 이쁘다. 색깔 노란색, 빨강색. 노란색. 이쪽이 더 멋있다. 바다가. 할머니. 여기가 애들 수영을 해볼까 하고 왔는데, 야 이거 뭐 너무. 안 믿겨.
밀물대여서 파도가 좀 세가지고 다른 데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유리 조심하라고 돼 있네. 요 비치가 유리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 해파리, 야 이게 해파리도 엄청 많네. 이게 해파리 여기 있네. 어? 야 해파리 밭이네. 해파리 밭. 해파리 밭이야 여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정해놓고 온 곳은 아닌데 그냥 가다가 그냥 이정표가 보이길래 그냥 쓱 들어왔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오! 잠깐 나 이거 TV에서 봤어. 저 다이빙하는 장면. 저 다이빙하는데 애들 어린이들은 못해. 애들은 핫해가지고 여기 애들 해소하는데 여봐 여봐 카약 어 아유 잘 왔다. 이 사람이 많은데 이유가 있었네. 사회가 유명하네. 그렇지. 아 저기 뭐 탈의실 같은데. 아이스크림. 야 아이스크림 가게가 또 있네. 아 모래가 좋은데. 아쉽게도 한국 국기는 없네요. 이것들이 한국 국기를 여기다 걸어놔야지. 여기가 내가 캐나다, 제가 캐나다 TV에서도 봤는데 이 다리에서 사람들이 다이빙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뭐 다이빙. 자 우리 비치로 한번 가볼까? 야 여기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 네? 나 저쪽에서도 수영해서 일로 이렇게 오네 사람들이. 가자. 야 여기 뭐 아빠 여기 완전 따뜻해. 대박이네 여기. 아 멋있다. 멋있다 엄마.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둔 것 같아. 좀 안쪽으로 갈까? 너무 좋은데 여기? 여기다 뜰까? 아니면 더 안으로 갈까? 아니 다 좋은데 해초류가 너무 많아. 해초류가 해초류가 많더라고. 근데 물은 안 깊어. 해초류가 너무 많아. 야 물반 미역반이다. 물반 미역반이야. 아 우리 딸이 저 파도 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차가운데? 사람들도 여기서 점프하는데 저도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반대쪽인데 야 여기 근래 보기도 정말 캐나다에서 찾기 힘든 아주 훌륭한 바닷가네요. 훌륭한 바닷가입니다. 이쪽은 미역이 저 좋네요. 야, 이쪽은 미역이 별로 없어서 이쪽으로 오면 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게 바비치가 진짜 크네. 아 이쪽으로 오는 게 낫다. 여기 프린스 에드워드 섬은 약간 좀 땅들이 이렇게 황토 땅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저쪽으로 이렇게 뭐 땅들이 빨간색이고 이쪽에도 이렇게 비치가 조그만한 거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고 얘 또 점프하네. 잘했어 잘했어. 우.
여기는 꼭 점프해야 될 곳 같습니다. 아, 반대쪽으로 넘어왔는데 여기가 해초도 좋고 애들도 더 많고 물도 더 얕고. 파도도 길고. 아, 지금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 위에 저기 빌딩에 보면 화장실이 있다고. 거기서 갈아입으라고 해가지고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데 또 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걸 찾았는데 무슨 되게 위험한 조류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하라는 건데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하여튼 옆으로 피하라고 했는데 본 적이 없어서 무슨 가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료수, 아이스크림 가게들도 좀 있고 굉장히 캐나다스러운 빌딩들. 그리고 여기 위에서 보는 풍경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수영장이 공짜라는 거. 저희도 예상치 않고 와가지고 여기가 입장료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입장료 없는 공짜 수영장인데 이 정도 퀄리티면 뭐 아주 저희 돈 받아도 될 만한데 돈 안 받더라고요. 이게 막 한국처럼 막 개발된 수영장은 아닌데 아 너무 좋네요. 아 제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물이 차고 얕아요. 야, 나 이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와, 너무 차. 야, 여러분 물이 엄청 맑아. 속이 다 보여. 야, 물 맑은 거 봐. 야, 물 너무 맑어. 아니 물이 이렇게 맑을 수 있습니까? 야, 물 너무 맑아. 물이 너무 맑은데 물이 너무 차. 좀 이따가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물이 차서 못 들어요. 아니 물이 많이 깊지 않아서 그래도 좋네요. 물이 깊지가 않아. 애들 들어오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 저 사람이 저까지 갔는데도 서 있는 걸로 봐선. 근데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확실히 좀. 아 이게 대서양 바다 처음 경험해보는 거. 으으, 어, 그래도 좀 났는데? 괜찮아. 조금 더 깊게 들어왔는데. 아, 물이 너무 얕아가지고. 오, 너무 시원해. 아, 물 겁나 짜. 막상 들어오니까 안, 잠그니까 안 추워. 너무 차가워. 아, 콧구멍이 왜 이렇게 커졌어. 야, 소리야, 핸드폰 줘봐. 그러니까 여기가 미물살물이 있다고? 여기 미물살물이죠. 지금 처음보다 많이 물이 낮아졌네.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도 저기 내가 보기엔 나중에 드러날 것 같아.
그때 꽃밖에 안 쳤잖아 와줘서 걸어오잖아 거기까지 어쨌든 물이 찬다는 얘기 아 사람들이 저 젖은 나무 멀리 더 멀리 갔네 여기 앞에까지도 물이 온다는 거니까 자 이제 다이빙 못하는 거 아니야 물까지는 아 저희 이제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밀물 썰물이라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이 빠지고 있거든요 물이 뒤로 물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저기 사람들 저 멀리까지 가도 발목 가지고 아까 여기까지 왔을 때 거의 저희 물까지 왔던 것 같은데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오 야 물이 많이 빠졌네 진짜로 야 너무 신기하네 아니 물이 빠져가지고 물이 엄청 나타났어 응? 물이 빠지고 있네 세상에나 요 바다는 비치가 정말 지금 한 4시 5시 정도 됐거든요 물이 빠지면서 수심이 지금 굉장히 낮아져요 하여튼 밀물 썰물을 경험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 굉장히 매력이 있고 한국 사람한테도 동양인들도 별로 안 보이고 현지인들 많이 오는 해수욕장인지 하여튼 그렇네요 야, 얘들아 물 많이 빠졌는데 아까 파도 여기 있지 않았어? 파도 여기 있었지 근데 지금 저까지 간 거잖아 여기 있었는데 약간 물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물이 저까지 빠졌어 아니 아까 전에 그렇게 들어가라 할 때는 안 들어가고 이제 물이 빠지니까 물이 숱이 많이 얕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들어가네 엄마들이 네, 물이 많이 얕아졌어 이거 보시는 분들 여기 꼭 한번 오실 기회가 되면 오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 좋네 너무 좋아요 나를 안 차? 야 여기 진짜 물이 야 여기는 땅이 솟았네 어 그렇네 아주 골 때리는구만 야, 뭐야, 이거? 썰물 되니까 너무 좋은데? 아, 밀물이구나? 아, 썰물이구나. 너무 좋은데? 갑자기 왜 도는 거야? 여러분, 나를 갑자기 왜 돌아? 뭔 소리 왜 멍 때려? 뭔 소리 멍? 물이 엄청 얕아지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하네. 야. 진짜 여기 너무 좋네. 여기 저기 보면 저렇게 의자 놓고 저렇게 멀리서 내다보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아까 이쪽에 물이 이제 빠져가지고 모래사장이 더 넓어졌네요. 멀리까지 사람들 나눠.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이제 수영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마트에 들려서 먹을 것 좀 사고 라스터롤 또 사서 간다고 합니다 여기는 주차장이고 땅은 프린스 에드워드 섬답게
약간 황토색. 이 보라색이 뭐지? 오, 굉장히 많네. 네. 이거는 이 보라색은 그냥 꽃이 아니고 무슨 작물 같은데. 작물이지 이렇게 심으면. 그죠. 네, 여기가 아까 처음에 온 데인데 지금 와 보니까 완전히 지금 밀물이 돼가지고, 야,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아까하고 완전 딴판. 뭐 사람들 막 뭐 죽는다 진짜. 뭐 죽고 있네. 여기 보면 저기에 랍스터 쉑이라고 맛있는 랍스터 가게가 있다 그래서 저기서도 한번. 그 다음에 여기가 수리스피치라는 데인데 여기가 그 유리알 같은 돌멩이가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보면 어른들도 유리알 돌멩이를 죽고 있네. 처음에 와서 좀 당황했는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야, 밀물 선물을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경험해 봐가지고 너무 신기하네. 이런 거냐고. 맞아. 너. 얘들아. 잠깐만. 유리돌이 있다고? 봐봐, 유리 같이 생긴 거. 저까지 나갔네. 우와. 이모. 응? 야, 난 이모 굳이. 와. 할머니가 못 찾았죠. 아, 여기 놀이터도 있네. 놀이터도 있고 사람들 여기서 밥도 먹고. 아, 여기 보시죠. 랍스터 쉑. 여기가 맛집이라고 좀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네, 확실히. 여기서 이제 저희는 픽업해서, 테이크아웃해서 집에 와서 먹을 예정입니다. 야, 파란색 랍스터네. 와, 랍스터가 파란색이 있어. 랍스터 먹는 법도 여기 있네. 짜장라면. 맛있겠다. 짜장라면이라 이거 뭐 짜볶이? 짜볶이. 그래? 짠. 아, 은수아, 네가 이런 걸 아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 나 그거 알아, 나도. 너도 알아? 맞아, 맞아. 나 이렇게 할 때도 있어, 짜장.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멘트 한번 해야지, 멘트. 맛있어. 랍스터. 아, 이거는 감자칩 과자네? 그래? 맥주랑? 맥주 놀려서 한 거지. 아, 좀 물렸어? 괜찮네.